오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 스토어입니다. NBA 2021 무료 배포와 에픽 메가 세일 돌입. 현재 에픽 스토어가 NBA 2021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NBA 2021은 출시 후 각 게임 언론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스팀에서도 현재 오직 39%만이 긍정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료이니 받아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에픽스토어는 2021년 메가 세일에도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세일과 마찬가지로 11,000원 에픽 상품권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15,000원 이상 이벤트 대상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근데 15,000원 이상 이벤트 대상 게임을 사면 11,000원 에픽 상품권이 계속 반복돼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에픽에서 세일 중인 게임은 거의 다 역대 최저가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 엑소더스는 현재 60% 할인에 2만 800원인데요. 11,000원 쿠폰까지 먹이면 9,800원이군요. 하데스는 할인에 2만 800원에 팔고 있는데요. 역시 쿠폰을 적용하면 9,800원입니다. 보더랜드3는 쿠폰 적용에 10,41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은 쿠폰 적용에 17,200원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2는 쿠폰 적용에 33,220원이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쿠폰 적용에 41,800원에 살 수 있군요. 사펑을 역대 가장 싼 값에 살 수 있는 가격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임이 세일 중이고 거의 다 11,000원 쿠폰이 무한으로 적용 가능하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번에 지급되는 에픽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2021년 6월 18일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메가 세일 종료와 함께 만료되는 것 같군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2021년 1분기에 플스5가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2배 넘게 팔렸다. 시장 리서치 그룹 암페어 아날리스트에 의하면 소니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플스5를 283만 대 팔았습니다. 반면에 MS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를 합쳐 131만 대를 팔았다는군요. 분명 두 업체 다 공급 부족 문제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콘솔을 팔았을 겁니다. 어쨌든 플스5가 엑스박스 시리즈보다 2배 이상 더 판 겁니다. 소니가 플스4의 시장 점유율을 이번 세대까지 이어나가고 있다네요. 확실히 소니에게 좋은 뉴스이지만 진짜 좋은 뉴스는 닌텐도의 몫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는 같은 기간 586만 대를 팔아 플스와 엑스박스를 합친 것보다도 많이 팔았습니다. 다만 스위치는 공급 부족 문제를 훨씬 덜 겪긴 했습니다. 게다가 새 콘솔은 이제 시작인 반면 스위치는 지금 판매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때라는군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바라임이 680만 카피를 넘겼고 7월까지 100만 카피를 더 팔 것 같다. 바라임은 2월에 출시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고작 한 달 후인 3월에 500만 카피를 돌파했었죠. 이번에 퍼블리셔 인브레이스 그룹이 내놓은 새 보고서에 의하면 바라임은 현재 680만 카피를 넘겼다는군요. 바라임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7월에 이르면 100에서 120만 카피가 더 팔릴 거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바라임 말고도 로드 시뮬레이션 게임 스노우 러너도 거의 200만 카피를 팔았고요. 네모바지 스폰지밥 비키니시의 전쟁도 200만 카피를 팔았습니다. 디스트로이 올 휴먼스도 100만 카피를 넘겨 성공했다는군요. 바라임은 2월에 최고 동접자 50만 명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9만 5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시된 지 꽤 지났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첫 대형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중이라는군요. 레딧 유저들은 바라임 개발팀에는 프로그래머가 단 한 명이라며 대형 업데이트가 조만간 이뤄질 거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C 게임즈N입니다. 스타필드를 E3에서는 기대해도 2021년 출시는 기대하지 마라. 블룸버그의 제이슨 슈라이어 기자가 최근 떠도는 스타필드 루머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루머와 달리 스타필드는 완성 근처에도 못 갔다고요. 다만 E3에서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나 출시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을 거라고 합니다. 베데스다가 E3에서 공개하려고 계획 중인 스타필드 출시일은 2022년 하반기라는군요. 다른 게임 기자 톰 워렌과 제프 그럽도 트위터를 올려 슈라이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스타필드가 올해에는 안 나올 거라고요. 테크랩터입니다. 업계와 팬들이 베르세르크 작가 켄타로 미우라의 사망에 애통해하고 있다.
지난 밤 출판사 하쿠센샤 영 애니멀 편집부로부터 베르세르크의 작가 켄타로 미우라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일은 5월 6일이며 사인은 급성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유명인을 포함 많은 팬으로부터 애도가 쏟아졌습니다. 베르세르크는 1989년에 첫 출간된 작품이고요. 주인공 가츠에 관한 다크 판타지 만화입니다. 가츠는 과거에 잡아먹힌 검사인데요. 과거는 그의 눈과 팔과 그가 사랑하는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가츠는 그리피스라고 하는 옛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요. 그 길에서 만나는 악마와 인간들을 무찌르는 게 주요 줄거리입니다. 베르세르크는 출간된 후 일본과 일본 바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린 그 영향을 다크소울, 파이널 판타지 택티스, 진 삼국무쌍 같은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게임들이 베르세르크에서 그 톤을 빌려오거나 아이디어를 빌려왔습니다. 현재 게임판에서 켄타로의 죽음을 추모하는 가장 큰 움직임이 벌어지는 곳은 파이널 판타지 14입니다.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수백 명의 플레이어들이 도시에 몰려들었다는군요. 다들 베르세르크의 영감을 받은 직업인 다크나이트 클래스를 갖고 있는 유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만화를 추억하고 켄타로를 기리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 워낙 커서 게임 로딩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군요. 또 게임 업계의 유명인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요코타로, 히데키 카미야, 야스미 마츠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트윗을 올려 조의를 표했군요. 또 캐슬바니아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부디렉터 아담 디츠도 베르세르크가 우리의 작품에 얼마나 큰 영감의 원천이 됐는지 모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베르세르크는 우리에게 다크 판타지를 정의해준 작품이라는군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뇌를 조작하라 마인드 스캐너 출시. 만일 사펑 2077 브레인 댄스보다 더 깊이 있는 디스토피아 뇌 조작을 원한다면 마인드 스캐너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마인드 스캐너는 오늘 스팀으로 출시했는데요. 컬러풀하지만 매우 다크한 작품이라는군요. 우린 이 게임에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진단하게 됩니다. 페이퍼스 플리즈 라인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게임에선 사람들을 구금하기보다는 정신을 강제로 바르게 교정시키게 되죠. 이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언젠가 딸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에 기관에 협력해 일을 하는 중입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죠? 결국에 우리는 기관에 충실한 종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돕고 기관에 맞설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All mankind for normality and the mind. 스팀입니다. 사랑스러운 마법 생물 더 와일드 앳 하트 출시. 더 와일드 앳 하트는 두 아이가 마법의 숲 깊은 곳을 모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조숙한 아이들이 힘든 현실에서 도망쳐 숨겨진 신비한 세계에 오게 됐나 봅니다. 그곳엔 마법 생물과 기묘한 수호자들이 있지만 또한 시커먼 악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마법 생물 스프릿 틀링으로 나만의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개성 넘치는 마법 생물들이죠. 부수고 모으고 적과 싸우고 새 길을 만드는 등 다양한 일이 가능합니다. 숲, 동굴, 해변, 고대 사원까지 깊은 숲에는 수많은 퍼즐과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법 수정, 고철, 전자부품 등 진귀한 재료를 수집해서는 새로운 건물과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죠. 야생 동물과 초자연적 적에는 스프링 틀링 군단의 특별한 힘과 든든한 친구 거스 버스터를 동원해 맞서야 합니다. 그림자 속에 도사리는 사악한 존재들을 피하려면 해가 뜰 때까지는 모닥불 곁에 머물러야 하고요. 게임은 현재 스팀, GOG, 험블로 출시했고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로도 출시했습니다. 스팀 설명을 보니 한국어도 지원하는군요.
다시 스팀입니다. 라쿠나 한글화된 SF 누아르 어드벤처 게임 출시.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could have been? And how your decisions have led you to this point? Sometimes I'm not even sure if there is a right way. 반갑게도 픽셀 어드벤처 게임이 한글화됐군요. 라쿠나에서 우리는 CDI 수사관 닐 콜레드 역을 맡습니다. 살인사건 기사에 잠에서 깬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온 태양계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진술을 듣고 증거를 모으고 조각을 맞춰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과연 드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여러 갈래의 엔딩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없다면 바로 이야기의 끝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군요. 올바른 길로 진행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쿠나의 가장 반가운 점은 고전 어드벤처의 전형적인 특징을 과감히 버렸다는 겁니다. 포인트하고 클릭하는 방식은 버리고 플랫포머식 조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반직관적인 인벤토리 퍼즐은 버리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스터리를 짰습니다. 픽셀 헌팅은 버리고 상호작용 가능한 대상은 윤곽선으로 표시합니다. 퍼즐은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린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할 거라는 립서비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와 멀티 엔딩을 제공한다는군요. 라쿠나는 지금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나였습니다.